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아미랩 통합과정 대학원생 오현빈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Improving Fairness in Facial Albedo Estimation이라는 주제이고요. 세미나 공지할 때는 그 CBPR 23년도 논문에 대해서만 공지를 했는데, 그 전에 논문이 이 태스크에 대해서 처음 제안한 논문이라서 이 논문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프릴리미너리로 3DMM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클 하모닉스, 그 다음에 멤버시안 서피스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논문인 트러스트, 그 다음에 CBPR 23년도 논문인 ID to Albedo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인데요. 다들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3D Face Reconstruction 메소드는 2D 이미지로부터 리얼리스틱한 어떤 3D Face Shape이나 아니면 Appearance 등을 예측하는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많은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Facial Recognition이나 아니면 Manipulation 또는 뭐 Speech Driven Facial Animation 같은 그런 태스크의 키 모듈로서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저 아래 그림과 같이 아바타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인터랙티브 AR, VR 같은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17년도에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플레임이라는 러닝 베이지드 3D 페이스 몰포블 모델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메소드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응용하는 연구들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많은 논문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려면 여기 그 Flame Universe라는 GitHub이 있어서 얘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은 보통은 Geometry Reconstruction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어떤 페이스 텍스처, 그러니까 알비도나 라이팅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논문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는 건 결국에 이제 지오메트리뿐만 아니고 텍스처에 대해서도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 에스티메이션 말고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 쪽에서 레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2D to 3D face reconstruction에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이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애초에 일포지드 프로블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는 람베시안 서피스를 가정했을 때 아래 같이 이제 알비도랑 라이팅의 하다마드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 여기 흑인 얼굴 이미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흑인 얼굴 이미지가 검은 피부톤과 밝은 조명으로 디스인탱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밝은 피부톤 그리고 검은 조명으로 디스인탱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비도와 일루미네이션 간의 디스앰비구에이션 일포지드 프로블럼 때문에 그 알비도를 에스티메이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2D 이미지에서요.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이제 알비도 에스티메이터가 라이트 스킨 바이어스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두 가지 예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아래 예시인 라이트 스킨 앤딤 일루미네이션 쪽으로 이제 디스인탱글을 하는 경향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흑인 이미지인데 학습이 이제 알비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마치 이제 라이트 스킨 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잘못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2D 페이스 관련 연구에서는 어떤 fairness에 관한 분석 연구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3D facial avatar creation 태스크에서는 어떤 fairness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한 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인종, 그러니까 이제 피부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별, 아니면 나이 관계없이 어떤 사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제 인디비주얼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제대로 하는 것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D 지오메트리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과 텍스처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 중에서 텍스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룰 거고요. 그 중에서도 텍스처, 그러니까 이제 알비도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그냥 알비도를 이제 어큐러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이제 페어네스를 잡는 그런 이제 논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바이어스드 알비도 에스티메이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알비도랑 라이트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앰비게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 논문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둘을 이제 좀 찢기 위해서는 어떤 프라이어라든지 컨스트레인이 필요한데요. 밑에 이제 사진은 아리아나 그란데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 왼쪽하고 오른쪽 둘다 아리아나 그란데 사진이고요. 왼쪽은 백인처럼 보이고 오른쪽은 이제 좀 유색인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인간도 사실 어떤 프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인간을 바라봐서 그 사람이 이제 유색인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태스크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릴리미너리로 넘어가서 먼저 이제 지오메트리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DMM을 보통 가져와서 이제 하는데요. 3DMM 중에서 플레임을 예시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은 벌텍스 기반 리니어 블렌드 스키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 쉐이프랑 포즈랑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받아서 3D 페이스를 구성하는 N개의 벌텍스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식을 복잡하게 표현하면 아래같이 쓸수 있는데요. 그이식 안에서 TP에 대해서만 잠깐 이제 보면 TP는 이제 제로 포즈 상태의 어떤 템플릿 메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이 해당 상태로부터 쉐이프랑 그다음에 포즈랑 익스프레션의 베리에이션을 레지듀얼로 더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형태의 이 베리에이션들은 각각 이제 어떤 코이피션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A 기반으로 학습되는 이런 이제 올소노멀한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학습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기 이제 플레임 페이퍼나 아니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데카 페이퍼를 참고를 하시면 여기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레임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쉐이프랑 포즈랑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냥 N개의 벌텍스를 가진 어떤 메쉬를 생성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이제 지오메트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사실 플레임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플레임을 이용해서 얘를 어떤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테스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좀더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스피리컬 하모닉스 라이트닝인데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저희 랩에 워낙 널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구면자표계에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인데요.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을 것 같은데 라플라스 방정식 구면자표계에서 이제 풀었을 때 나오는 구면조화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부 때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에서 많이 뭐 배우셨을 것도 같은데 네, 전자기학에서는 어떤 도체의 전위에 대한 경계 조건을 풀때이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다음 양자역학에서는 사실 그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가 있는데 그 전자 궤도의 확률 같은 거를 모델링할 때좀 사용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색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간단한 조그만 파라미터들로 표현을 해서 빠르게 렌더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이제 M하고 L이라는 코이피션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Y라는 함수는 각도 세타랑 파이가 들어가면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그림 같이 어떤 특정 좌표의 값을 리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컬러를 저희가 이제 렌더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이피션트의 조합과 아까 말한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베이시스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 저희가 알비도랑 라이트 라이트닝에 대해서 디스앰비게이션을 하는데 라이트닝이
또 마찬가지로 이 공면 조화함수를 이용해서 모델링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알비도랑 그 라이트닝 간의 그 찍는 거 말씀드렸을 때 람베시안 서피스 가정을 했는데 얘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람베시안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난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근처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 코팅이 안된 목재 같은 거는 빛이 반사가 잘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재질을 가진 그래서 빛이 그런 식으로 전체 방향에 대해서 고르게 반사해서 어떤 특정 부위가 이제 빛으로 빛나지 않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디얼 스페큘러는 극단적으로는 거울 같은 거 정반사라고 보통 하고 반사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물체. 표면이 매끈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디렉셔널 디퓨전은 뭐 난반사긴 한데 좀 표면이 고르지 않아서 어떤 스페큘러 같이 이제 빛이 특정 부분에 좀 집중되는 그런 이제 물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람베시안 서피스, 그러니까 얘를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물체의 표면은 사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에 가깝겠죠. 근데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얘로 이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이제 2022년도에 나온 트러스트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얘는 이제 최초로 이미지에서 이제 3D 아바타 크리에이션을 할때 어떤 이제 fairness를 해결하고자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피규어를 좀 넣어놨는데 데카 같은 이제 기존 3D face construction 메소드의 경우에는 albedo estimator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ight skin bias 되어 있고요. 학습 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GT 알비도가 흑인인 상황에서도 데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스킨으로 알비도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에 페어니스 측면에서 좀 언페어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진하고 식인데요. 결국 이제 알비도랑 라이트닝 간의 어떤 디스앰비게이션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럼 트러스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왼쪽 텀이 이제 알비도였는데 기존 알비도 모델, 예를 들어서 뭐, 데카 같은 경우에는 BFM이라는 알비도 모델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의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언바이어스드 알비도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A 기반의, 로우 디멘셔널 리니어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3D 스캔 데이터를 직접 사와서, 근데 이제 스캔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얘가 어떤 스킨톤에 대해서 좀 디스트리뷰션이 좀 유니폼한 그런 이제 스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위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바이어스드 얼비드 제너레이터를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디스앰비구이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언바이어스 되어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 식에는 스케일 앰비구이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예시처럼 뭐 이제 흑인인데 이제 검은 피부톤에 뭐밝그 검은 피부톤에 밝은 빛인지 그다음에 밝은 피부톤에 검은 이제 뭐 빛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앰비규이티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트러스트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을 추가를 하는데요. 컨스트레인을 그 남은 텀인 라이트닝 부분에다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컨스트레인을 걸었는데 첫 번째로는 inconsistency loss라는 걸 걸고 두 번째로는 two branch architecture라는 걸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다음 세 번째는 light conditioned albedo estimation인데 얘는 이제 albedo estimation 하는 네트워크에다가 어떤 전체 씬에 대한 어떤 light intensity 값을 이제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에서 좀 간단하게 각각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씬 컨시스턴시 로스인데요.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씬 전체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얼굴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이 여러 얼굴이 포함된 어떤 씬 이미지는 아까 그 알비도랑 라이트닝 중에 그 라이트닝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힌트를 주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씬 내에 있는 어떤 페이스 크롭 간에 이 컬러들 차이는 얘네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비도, 그러니까 이제 스킨 컬러에서 기인한 것이지 어떤 씬 전체의 라이트닝 차이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좀 하드 컨스트레인을 거는 거죠. 같은 씬 내에서는 라이트닝이 뭐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라이트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알비도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에스티메이션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은 알비도고 오른쪽은 그 라이트인데 이 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리컬 하모닉스 코이피션트랑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베이시스 또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거는 이제 같은 씬 내에 있는 크롭 페이스 간의 어떤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그 파라미터들을 가깝게 만드는 로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라이트닝이 일정하다라는 컨시스턴시를 주기 위해서 코이피션트는 같아야 된다라는 로스를 준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이 컨스트레인트가 좀 하드 컨스트레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익셉션이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이 어떤 여러 방향에서 존재하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라이트가 같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어떤 섀도우 같은 게 존재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페이스 리진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떤 이 로스만으로는 사실 정확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식을 디컴포즈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라이트닝 텀을 다시 이제 라이트에 대한 인텐시티 텀하고, 그럼 인텐시티를 빼니까 이 라이트에 대한 그 디렉션 방향만 남게 되겠죠? 디렉션 방향으로 분리를 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싱컨시스턴시 로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라이트가 같아야 되는데, 코이피션트가 같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코이피션트가 역할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코에피션트랑 베이시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코에피션트가 달라지면 라이트닝이 달라지는 거고, 여기 코에피션트를 조정을 해야지만이 라이트닝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같으면 라이트닝 텀이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시스는 그냥 베이시스고 코에피션트를 바꿔야지 라이트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혹시 잘안 보이시죠? 이 식이 잘 보이시나요? 보인다.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인텐시티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디렉션 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씬에 대해서 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조명이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이 밝으면은 제가 사실 어떤 인종을 볼때이 인종이 진짜로 뭐 백인인지 흑인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뭐 조명이 낮을 때도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알비도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 인텐시티에 대한 그 텀이 인코더를 통해서 빠져나오고요. 근데 이 인텐시티가 여기 보면 알비도 에스티메이션 할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는 얘를 이제 학습을 할때 얘네 두 개를 같이 이제 사실 컨캐티네이션에서 학습할 때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를 넣는 이유는 어떤 씬 전체에 대한 라이트 인텐시티랑 그다음에 그이 페이스 크롭된 이 이미지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학습하려고 얘를 추가적으로 넣은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씬 자체가 전체에 대해서 어떤 뭐 밝은 조명이 있을 때 페이스 크롭된 이미지만 보고 조명이 어떨 것이다를 예측하도록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학습 때는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저는 했고요. 왜냐하면 테스트 타임에는 씬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더와일드 이미지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키텍처는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트러스트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신세렉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뭐 랜덤 피플에서 이제 스캔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븐이라는 어떤 HDR 이미지를 이제 배경으로 사용을 해서 걔로 이제 신세렉 이미지를 만들어서 걔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세렉 데이터를 좀더 이제 리얼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좀더 추가를 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SC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컨시스턴시 로스고, 다음 4는 포토메트릭 로스고요. 다음에 나머지 텀은 얘는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가능, 그러니까 그 GT랑 그다음에 그 프레딕트한 그 알비도 간에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코이피션트에 대한 로스, 에런 로스고, 알비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비도끼리의 에런 로스다. 그래서 간단하게 로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1일 때는 슈퍼바이즈드 셋업이고요. 얘가 0일 때는 그 언슈퍼바이즈드 셋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맨 처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갈 때는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트러스트 논문을 이제 소개를 드린 거는 이 페어 벤치마크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페어넷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벤치마크를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셋은 그 3D 헤드스킨 캔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당연히 페어넷스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모든 스킨 컬러 에 대해서 좀 밸런스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요. 에이지도 마찬가지로 뭐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도 같이 이제 신세렉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매트릭인데요. ITA라는 매트릭을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스킨 톤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뭐 피부 미용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기존에는 FST라고 해서 뭐 피치 패트릭 그런 이제 스킨 타입이라고 해서 1점부터 20몇 점까지 스코어가 매저되어 있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얘가 어떤 서브옵티멀하게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치 패트릭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어노테이션을 할때 각자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더마톨로지에 대한 그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많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새롭게 ITA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ITA라는 거는 되게 이제 장점이 이미지로부터 바로 어떤 스킨톤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할수 있는 스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A라는 게 멜라닌 지수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냥 잠깐 보시면 CILAB 컬러 스페이스는 그냥 어떤 색을 나타내는 색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색 공간 상에서 L과 A랑 B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L과 B로만 ITA 스코어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ITA 각도인데, 얘는 각도로 표현이 되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ITA 각도가 뭐 크면은 되게 이제 옅은 컬러 톤이고, 그다음에 ITA가 되게 작으면 뭐 어두운 컬러 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존에 어떤 있던 주관적인 평가 기준 말고 실제로 어떤 이미지만 있을 때그 이미지만 가지고 스킨 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어 벤치마크에서는 스코어를 어떻게 매저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ITA를 그 프레딕션한 거랑 GT 간의 에러를 매저를 하고요. 그 에러를 평균을 낸게 ITA 에러입니다. 올 그룹에서. 다음 바이아스 스코어는 사실 저희가 페어넷스라는 게 어떤 그룹 간의 페어넷스를 결국에 이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밝은 스킨 톤에서는 잘 예측을 하는데 어두운 스킨 톤에서는 잘 예측을 못하면 사실 페어넷스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바이아스 스코어라고 해서 각각의 그 그룹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합친 게 토탈 스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러스트라는 메소드를 실제로 페어 벤치마크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기존 어떤 그 모델들을 벤치마킹 한 것에 대비해서 에버리지 ITA 스코어, 바이어스, 뭐 MA 모든 면에서 다 성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군데 보면은 기존 메소드들이 어떤 스킨 타입에서는 좀더 이제 그 에러가 낮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스킨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거죠.
백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맞추는데 흑인 같은 경우는 되게 못 맞추는 그런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BFM하고 알비도 MM이랑 밸런스드 알비도라고 되어 있는데 BFM이랑 알비도 MM은 알비도 에스티메이터를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쓴 거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있는 로우가 얘네들이 이제 제안한 그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D to RB도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질문 아, 네. 네. 질문은 질문인데 포스트 질문 아,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리긴 하시죠?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이 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인데 ID to RB도라는 논문이고 12편 23년도 논문이고요. 아까 트러스트에서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일단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가지 라이트닝에 대해서는 어떤 씬에 대해서 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컨시스턴트한 그런 이제 라이트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컨스트레인을 걸어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이제 밑에 보이는 피겨처럼 익스트림한 포즈라든지 어떤 어클루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페이셜 레코그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페이셜 아이덴티티 피처를 뽑는데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아니면 어클루전 같은 케이스에 되게 강인하게 피처를 뽑는 걸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피처를 활용을 해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인더와일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더 이제 로버스트하게 동작을 할수 있겠다라고 저자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제 다시 그 식으로 돌아와서 이 논문에서는 이 디스앰비구에이션을 어떻게 이제 디스인탱글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저희가 말을 안한게 있는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이미지를, 알비도랑 일루미네이션으로 찍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사진만 보고도 해당 인물이, 어떤 인종이고 어떤 스킨톤을 가진 어떤 인종인지를 사실 어느 정도는 대략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저 이제 프라이어 놀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종이라든지 나이나 어떤 피부톤 아니면 심지어 뭐 쉐입 같은 거 인종별 그런 페이셜 어트리뷰트를 보고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을 바로 디렉트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어떤 사진을 보고 인종 같은 걸 유추를 할때 라이팅에 대해서 유추는 잘 하지 않고 알비도에 대해서 바로 디렉트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비도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남은 텀이 라이팅 같은 경우 그냥 레지듀얼이고 그냥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로부터 어떤 페이셜 어트리뷰트 프라이어라는 걸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를 이용을 해서 알비도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모델에다가 컨스트레인을 줘서 언바이어스드 알비도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라이트닝에는 이제 트러스트랑 다르게 어떤 컨스트레인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나 메소드는 얘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언바이어스드 알비도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라이어 널리지를 줘야 되니까 페이셜 어트리뷰트에 대한 어떤 그런 널리지를 주기 위해서 클립 같은 비주얼 텍스처 큐의 형태로 로스를 구성을 해서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부터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코더랑 디코더 형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서 사실 내가 이제 하이 레졸루션한 알비도를 뽑는 게 오브젝티브이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인코더에서 피처를 뽑는데 아이덴티티 피처를 뽑아서 이제 로버스트한 어떤 이제 알비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페이셜 레코그니션 네트워크 중에 ArcFace라는 네트워크를 그냥 가져옵니다. 그냥 state of the art인 FR 모델을 가져온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identity face feature를 뽑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스트한 아이덴티티 피처를 얻게 되고, 그 피처를 저희가 사실 이제 제너레이터에다 넘겨주게 될 건데, 제너레이터에다 넘겨줄 때 제너레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이제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3레이어 MLP를 통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인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기존 PCA 기반 어떤 알비도 모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FM 같은 알비도 모델들은 우선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바이아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리니어 베이시스 기반의 PCA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리니어 베이시스를 가지고 어떤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뭔가 제너레이트 하기에는 좀 많이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플레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티베이션 자체가 그 리니어 베이시스를 쓰긴 하는데, 리니어 베이시스가 로우 프리퀀시 맞게 원래는 이제 모델링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드 프리퀀시까지 핸들링을 할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슷한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겐을 쓰자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은 다들 익숙하신 겐의 미니맥스 오브젝티브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그 알비도 에스티메이터,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그 사실 조그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겐 같은 경우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겐 안에 있는 어떤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중에, 제너레이터는 그냥 내비두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떤 피처 피라미드를 가진 그런 형태로 타이니하게 다 찢어서 걔를 통해서 이제 피처 피라미드를 쌓아서 걔로 이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들을 프로세싱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도 줄이고 뭐 연산 속도도 늘리고 뭐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다음 밑에는 좀더 중요한 파트인데, 클립을 써서 페이셜 어트리뷰트에 대한 프라이어 널리지를 비주얼 텍스처 큐의 형태로 주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 페이스 데이터셋들은 어떤 페이셜 어트리뷰트에 대한 레이블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다음 실제로 레이블을 한다고 해도 레이블링 코스트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그 레이블을 써서 만약에 학습을 한다고 해도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프레딕션하는 각각의 모듈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그냥 클립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face attribute들의 종류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뭐 race나 age나 skin color나 gender나 뭐 주름 뭐 이런 거다 이제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각 이제 attribute 안에 있는 query text, 그러니까 어떤 set 안에 원소들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race에는 아시안이나 아니면 뭐 인디안 이런 이제 query text를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age는 young, middle, old 이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clip text 클립에 있는 텍스트 인코더로 쿼리 텍스트들의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를 또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피처를 뽑고, 그둘 텍스트랑 그 다음에 이미지로부터 나온 피처 간의 시뮬러리티를 매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코사인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가진 그 어트리뷰트로 이미지에다가 그냥 어트리뷰트를 할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를 이제 그 렌더된 어떤 페이스 이미지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다 넣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이미지 피처랑 그다음에 그 인풋 이미지에서 나온 그 시뮬러리티 있잖아요. 걔둘 간에 가까워져라 하는 이제 그냥 로스를 걸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어 널리지를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멘틱 어트리뷰트 로스뿐만 아니고 밑에 뭐 기존에 사용하던 포토메트릭 로스라든지, 얘는 아이덴티티 로스인데 데카 같은 데서 보통 이제 사용하는 로스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FR 모델에서 나온 그 피처 간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퍼셉추얼 로스도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토탈 로스를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퀄리티티브하게 기존에 있는 트러스트랑 아워즈 모두 잘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메소드들은 이제 어떤 다른 각 인종별의 알비도를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더와일드 이미지에서도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즈가 좀 달라지면 잘 이제 알비도를 어큐럿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체 에버리지 ITA 스코어는 가장 낮았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트러스트 모델에 비해서 좀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본인들이 이제 그 알비도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할때그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타입 1과 타입 5에 해당하는 스킨 그 데이터를 그 확보를 하지 못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뭐좀 낮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더와일드 FFHQ 데이터에다가 했을 때도 가장 높은 SSIM이랑 FIPS, FID, ID 다 스코어가 좋은 걸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알비도 제너레이터를 이 저자들이 디자인한 거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스타일갱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본인들이 디자인한 제너레이터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코더를 기존에 있는 아크페이스 자체를 그냥 프리트레인드를 픽스 시켜놓고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조그만한 데이터 안에서 오버피팅을 시켜서 사용을 할 것인지 했을 때 그냥 프리트레인드 가져오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클립에 관련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첫 번째로는 매뉴얼하게 그 레이블을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스코어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어트리뷰트 중에 레이스에 대한 어트리뷰트만 클립에서 따와가지고 걔만 이제 스코어를 매저를 해서 로스를 걸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다 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뉴얼하게 레이블 한 것보다 더 좋아졌고요. 레이스만 했을 때도 보다도 전체, 그러니까 레이스 말고도 에이지라든지 아니면 링클 같은 거다 디자인을 해서 넣었을 때더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을 해보면 3D Face Reconstruction 메소드들은 지오메트릭을 뭔가 리컨 하는 거는 좀 지금 집중을 했는데, 텍스처를 리컨하는 커들은 각각 이제 스트레이티지를 트러스트에서는 라이트닝을 컨스트레인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IDT 알비도에서는 알비도에 직접적으로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해서 라이트닝을 컨스트레인을 걸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어큐러시뿐만 아니고 페어니스 측면에서도 좋은 퀄리티를 보였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